살림남의 터줏대가 현진씨였습니다. 야! 정말! 지금 화내신 거예요? 아,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, 지금! 그, 지금 화냈으니까 진 거죠? 아, 시끄러, 새끼야! 부처님과 누구하게 생겼어, 지금! 밥 먹게, 새끼야! 어머! 진짜 그냥! 아, 왜 웃어? 이러니 성질이 안 죽어! 뭐, 너 옥탑을 내려? 옥탑을 내. 누가 도토리하고 앉았네. 지금 졌어, 엄마. 엄마, 아, 지거라 하면 안 시켜. 아니, 진짜. 아우, 엄마냐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? 아니야. 뭔 일일까? 그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. 와. 빵이다. 어머님이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. 아, 저 찜기에 진짜 맛있는데. 아, 예슬이가 뭐 정리하는 거죠? 정말 이제 다 컸네. 남예슬! 너 뭐해? 내 망치야. 아이고, 착해라. 갑자기 다 외쳐? 더러워? 오늘 내 친구들도 오고 그리고 방이 좀 더러워서 내가 아유 대견하네. 얼마나 잘 치웠나. 놀라지 마시. 놀라지 말을게. 어머 어머 어머, 이게 여기 누구 방이야 이게? 웬일 이렇게 깨끗하대? 오 잘했다. 어머 어머 어머. 아 치웠다 혼자서. 예슬아 내 책상보다 깨끗하다. 아 저래야지 책상은. 내 책상은 다 꺼내지. 잘 치웠네 예슬아. 왜 근데 책상을 이렇게 깨끗이 치웠어? 그래도 공부한 흔적을 좀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? 책상 위에 뭔가 막 있으면 안 되는 거래. 그치.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어? 네 아빠가 시켰냐? 아니 근데 어떻게 아빠하고 똑같은 말을 해? 아빠 딸이 하나 그래. 아이고 좋겠다 세상에는. 아이고 이제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해.